현재 반한동훈 후보 측은 김 여사가 진솔한 태도로 사과하며 보낸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 측은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한동훈 후보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논란이 있는 사건을 김 여사가 나서서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를 한동훈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뭉갰다는 겁니다. 직접 사과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독단적으로 뭉갰다라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문제를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영부인의 의사를 묵살함으로 인해 선거에서 여론 반전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쳤다라는 주장입니다.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함으로써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이 두 가지 공격에 한동훈 후보 측은 다음과 같이 맞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그 이전부터 대통령실에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했었다는 겁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외부적인 그걸 얘기했죠. 하셨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대통령실에다가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도 해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얘기를 전달해 왔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어떤 통로를 통해서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가 사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전해받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그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강하게 하고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저한테 강하게 얘기하시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공과 사의 구분이라는 겁니다.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본인은 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 영부인과 개인적인 통로로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제가 사퇴 요구를 받았잖아요. 네. 물론 제가 거부했지만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영부인께서 저한테 개인적인 방식으로 문자를 보낸다면 저는 거기서 답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소통은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사과가 안 맞다는 입장을 저한테 강하게 이미 정해 오시는 상황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만약 메시지에 답을 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사적인 통로로 소통해서 해결한다는 공격을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 거죠. 저는 공적인 의사소통과 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에서 네. 사적인 방식으로 거기에 관여하는 식의 관여하는 서로 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 공개된 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답을 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들께서 아니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사적인 그런 그 통로로 소통해서 해결한단 말이야? 라고 하셨을 거예요. 반 한동훈 측 주장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지를 씹었고 그로 인해 선거를 망쳤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한동훈 측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는 1월 15일부터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때문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양측 갈등이 본격화하기 전 김 여사가 명품백 논란에 대해 사과를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당쪽에 전달했던 것으로 TV조선이 확인했습니다. 김 여사는 제 불찰로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된다면 천번이고 만번이고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과를 할 경우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선 당시 학력위조 논란에 공식 사과를 한 뒤 오히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권에 있는 대다수는 이미 아는 내용이었다는 것.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전송되었던 당시 1월 23일 기사를 보면 당이 사과를 결정하면 따를 것이라는 말과 함께 야당의 공세 우려에 결론을 못 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대통령실에서도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게 입증되기 때문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일시불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이런 입장에도 여권 내에서 사과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팽팽히 이어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오늘도 민주당은 입법 폭주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검찰을 탄압하고 국회에서는 아나무인으로 회의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